먼저 LG입니다. 오늘 2대0이 빠지고 이태근이 1번 타자입니다. 박경수가 2번, 3번에 이병규, 4번 박용태 오늘 수비 나갑니다. 트래비스 올 시즌 8번째 선발 등판 경기가 되고요. 2승 3패 2.7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스의 1회 말 반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아 타이거스의 라인업. 1번 타자 이용규 오늘은 중견수로 선발 출장하고 있습니다. 2번 타자 김선빈, 3번 김원섭, 4번 이범호, 봉중근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지금 네 번째 경기고 선발로는 오늘이 세 번째 경기입니다. 1승 1패 3.77. 느낌으로 투구를 했어요. 일로 쪽 베이스 커버 늦었습니다. 이태근이 빨리 내려왔는데 베이스 커버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베이스 커버가 늦었기 때문에 송구를 하지 못하고 서동훈 선수는 늦었고요. 그렇습니다. 3 가지 않고 볼라. 주자는 가지 않았고 김원섭의 몸쪽 공 골라내면서 주자는 2루 1루가 됩니다. 그만큼 봉준근 선수의 볼 이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볼라시고요. 예. 농맨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되겠죠. 여기다 올렸고 왼쪽 키를 넘습니다. 박용택의 키를 넘으면서 김선빈, 김원섭 차례로 들어옵니다. 이 타점 적시타 때렸습니다. 그러나 2루 수정면 지금은 여행이에요. 위험했어요. 예. 신감을 가지고 지금 마운드에서 지금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LG 타선이 완만치 않은데요. 예. 다시 오른쪽인데요. 높게 떴고요. 우익수가 쭉 따라가는데 이타구가 넘어갔어요. 홈런입니다. 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윤상균.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역시 좌완 킬러다운 모습이네요. 물론 바람이 좌익수 우익쪽으로 많이 불기는 합니다만 도저히 넘어간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예. 볼 카운트 때렸고요. 그러나 2루수 바운드로 안치홍 잡고 여유있게 1루에 남깁니다. 발을 들면 뛸 필요가 있어요. 1-2간 빼는 안타. 3루로 가야 되겠죠. 2루 통과. 박경수가 3루까지 동점 주자가 3루까지 나갑니다. 4번 타자 박용태까지 공격이 이어지는데요. 아 걸렸네요.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자 네. 여기서 홈의 승부. 자 3루자가 런다운에 걸립니다. 태그아웃. 이닝 종료. 조금 더 빠르게 만약에 작전을 전략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좀 더 3루자가 빠르게 홈을 들어갔어야 되겠죠. 예. 예. 우선은 4번 타자 앞에서 그런 작전들 만약에 작전을 걸었다고 한다면 예. 첫 번째 실책 같고 뒤에서 짧으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밀었고요. 오른쪽인데 우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리는 타고 선행 주자는 3루 타자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쪽에 제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표 선수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쪽이 2루간 뺀 안타. 3루 주자 김선빈, 김원섭이 홈으로 들어오고 타자는 2루 공 던지지 못합니다. 타자는 2루까지. 이 선수는 적극적인 공격을 할 필요가 있고 더 올렸습니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까지 홈으로 여유 있습니다. 2타점 적시타. 대타 신종길의 적시타 5-1. 예. 잡아당긴 타하고 유격수 땅볼. 2루 1루 이닝 종료. 설명을 그래서 경기를 내주면 아 상대가 잘 친다. 예. 다시 1루 쪽 빠집니다. 지금도 잡아야 되는 타구거든요. 예. 주자 또 나갔고 도루 이번엔 세입니다. 안시홍이 도루 성공하면서 시즌 다섯 번째 도루. 물론 옮겨서 기대한 대로 잘 해주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용규의 적시타가 또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도 LG는 내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느린 편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유리한 카운트일 때 변화구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적시타가 되거든요. 예. 지금도 체인지업 같은데요. 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스트라이크 그 존에서 볼하고 스트라이크하고 왼쪽을 선택했어요. 주자 뛰고요. 앉아서 다시 한번 태그 아웃입니다. 이번엔 김원섭 도루를 저지하는 조인성. 네. 시즌 최고의 지금 히트 상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1구부터 안타를 뽑아내는 이병규. 자 2타구에 2루까지 이병규는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전성기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병규 선수는. 헤드예요. 스트라이드가 보시면 자연스럽게 밀고 나오거든요. 위로 쪽 땅볼이 되면서 안치홍이 박용택을 잡아냅니다. 아마 네스 선수도 그래서 빼어버리군요. 아, 지금은 베이스를 타고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상균의 적시타. 3루전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왔고 윤상규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한 점 만에. 홈이 있는 타점이 됐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닝이 그대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밋밋하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경기가. 이렇게 침체기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다가 지금 선발 투수마저도 일찍 무너진 상황이 돼. 자, 김원섭 선수가 이 타구를 완전히 놓치는데요. 김원섭 선수가 따라가다가요. 공을 놓친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원바운드 2루타가 되는데요. 왼쪽에 적시타가 됩니다. 2대 0 3루 통과해서 홈으로 정우윤은 2루로 들어갑니다. 7대 3 스윙 경기 종료. 아주 어렵게 조태수가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선수가 두세 번에 걸쳐서 몸을 풀긴 했으나 투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수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기아는 역시 트레비스 선수의 완벽한 투구. 그러면서 상대의 어떤 실책들을 잘 이용을 하고 잘 연결을 시켜서 초반에 많은 득점을 올리면서 기아가 오늘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경기를 승리를 가져간 것 같아요.